안녕하세요. 포기를 모르는 모델러 포기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좀 다른 강의를 좀 찍을까 해서 켰는데요. 이게 제일 먼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걸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지금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모델링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이거랑 두 번째, 이제 툴은 어디까지 얼마나 공부해야 하는가? 이거거든요, 질문이. 저도 이제 ZBrush 기초 강의를 찍다 보니까 취준생 때도 그랬고, 모든 취준생들이나 아니면은 뭐 처음 하시는 분들 되게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어디까지 얼마나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방향성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모델링을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이거에 대한 대답은 솔직히 뭐 되게 뻔하고 그냥 정답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냥 시간 투자하면 된다. 더 많이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 더 많은 투자를 하면 된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모델링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모델링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지 그거랑 또이툴 저희는 어찌됐든 툴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툴이 중요성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 툴이 중요한 건지, 모델링이 중요한 건지, 그걸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툴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또몇 개를 공부해야 되는지, 뭐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 모델링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거는 제가 해왔던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이 툴에 대한 것은 또 제가 또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먼저 모델링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했을 때이 방법이 제일 괜찮더라고요. 첫 번째, 일단 툴 공부를 해야죠. 툴 공부. 기초 강의. 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툴을 써야 되잖아요, 그 전에. 그래서 그냥 저는 무작정 기초 강의를 요즘 약간 막 이거를 계속 무한 반복 듣는 게 아니라 원리,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빠르게 넘어갔어요. 계속 기초 강의를 보다 보면은 막 이해가 돼요. 이해된다, 이해된다.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뭔가 이해가 쉽게 쉽게 되거든요. 근데 막상 모델링을 들어가면은 까먹을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초 강의는 어떨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작업을 하다가요. 작업을 하다가 그때 그 잠깐 들었던 기초 강의가 생각이 납니다. 작업을 하다가,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 원리에 대해서 작업을 하다가 저는 꼭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돼갖고 이랬던 거구나. 나는 그동안 몰랐던 부분이 있었구나. 기초 강의를 듣다 보면은 완벽하게 다 이해를 못 합니다. 처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꼭 생각이 나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툴 공부를, 기초 강의를 대충 한번 전체적으로 다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예제로. 뭐, 쉬운 예제죠, 당연히. 진행, 작업. 쉬운 예제로 바로 작업을 해요. 똑같이 따라해요. 튜토리얼이 있을 거잖아요. 예제는 튜토리얼을 보고 따라한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자동차 했었는데 자동차 그 사람이
뭐 버텍스 얼마나 움직이고 엣지 얼마나 움직이고 잘 모르니까 그냥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물론 저는 영어 강좌를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무작정 따라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똑같이 따라하고 완성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완성까지 하니까 이제 그걸 똑같이 따라했기 때문에 완벽히 제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분 부분 그 사람 거 보지 않고 그냥 따라해봤어요. 부분 부분 개인적으로 한번 따라해보고 또뭐 중간에 뭐 서치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찾아봤겠죠. 그건 뭐 생략을 할게요. 그건 당연한 부분이라. 그리고 또 영상 보면서 중간중간에 완성 또 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예제로 튜토리얼 한번 보고 바로 예제로 들어와서 똑같이 따라해보고 그 영상 보면서 중간중간에 또 잘못된 것도 수정하고 그렇게 작업을 시작을 해요. 처음 첫 단계는. 그렇게 해서 하나를 완성해보고 그 다음 또 튜토리얼 보고 다음 튜토리얼 또 따라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게 있을 겁니다. 작업을 하다가 아 그때 그 잠깐 들었던 기초 강의가 생각이 납니다. 혹시 아니면은 그때 이거 어떤 어디서 들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하면은 다시 그 강의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공부법이. 이렇게 가다가, 튜토리얼 보다 또 따라 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생각납니다. 또 작업하다가, 예제 또 따라 하다가, 이게 얘기했던 게또 생각나서 다시 한번 또 보게 되고, 이게 반복돼야 돼요. 그래야, 모델링,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잡힙니다. 아, 모델링 이런 원리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런 툴은 이렇게 돼 있구나. 그거에 대한 개념이 잡힙니다. 이것만 백날 본다 그래서 이 개념이 다 잡히지가 않아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작업을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때 생각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기초 강의를 대충 한번 쭉 훑어봐요. 마치 약간 수학할 때, 그 뭐지? 그 개념 있잖아요. 개념책. 그걸 막 한번 싹 보잖아요. 그것처럼 그걸 한번 싹 보고, 바로 문제 풀고, 문제 중간중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모르겠다. 그럼 다시 그 개념 관리, 개념책 다시 읽어보고. 모델링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가면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이게 계속 나중에 잡히다 보면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안 보고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안 보고도 혼자 아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안 보고도 혼자 할수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게이 반복입니다. 그러면은 모델링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 이제 툴이죠, 툴. 툴. 그러면은 툴은 과연 그러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간단하게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릴게요. 툴 공부. 어디까지 해야 되나? 먼저 툴 제가 아는 것만 써보자면 보니까 한 대략 한 10개 되더라고요. 뭐 맥스, 지브러시, 뭐 언리얼, 그리고 뭐 포토샵 뭐 섭스, 그리고
뭐 간단하게 스피트리, 마블러스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해왔던 것들은 이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기능에 대해서 전부 다 알지도 못합니다. 저도 똑같아요. 기초 강의 몇번 듣다가 중간에 작업하다가 제가 뭐, 이 기능에 대해서 또 찾아본 거 그게 다거든요. 그래서 출근구도 똑같습니다. 기초 강의 보고, 기초 강의 한번 다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려움 있을 때, 기능 서치. 이게 중요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고 경력 하신, 베테랑이신 분들도, 고 경력자 분들도, 그 뭐지, 툴공부 기능에 대해서 다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막 어려움이 있을 때, 꼭 돌아가서 이제 그 기능에 대해서 좀 찾아봐요. 구글링이나, 뭐 유튜브, 이런 뭐 플랫폼 이용해서. 그래서 툴 공부 어디까지 얼마나 공부해야 되냐? 이거는 이렇게 답하면 될것 같아요. 툴은 기본 핵심만 잘 익숙해지고 익숙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그때그때마다 찾아본다. 모델링을 할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본 핵심만 잘 익숙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그때그때마다 그 기능들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능을 가지고 시간 절약. 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툴은 결국에는 저희가 시간 절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러냐? 뭐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타블렛 펜이 없어갖고 노란 나무가 있어요. 나무 판 같은 게 있는데 바닥에 이렇게 큰 바닥이에요. 얘를 랜덤하게 배치를 해야 돼요. 랜덤하게, 막 자연스럽게. 실제로 나무 판들이, 어디 공사하다가만 나무 판들이, 좀 흐트러지게, 살짝은 조금 정렬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손수 하나하나씩 다 컨트롤 하면서 돌려가면서 맞춰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나무판이 200개라고 봐요. 200개를 그럼 하나하나씩 다 컨트롤하고 퍼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기능은 없을까? 이런 생각 당연히 들지 않습니까? 툴이라는 게 저희를 도와주는 건데 결국에는 이러한 기능 없나? 좀더 편리하게 작업할 수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겁니다. 작업을 하시다가. 뭐, 마블러스를 잠깐 예를 들을까요? 마블러스 디자이너. 지금 제가 썼던 게 중간에 날아갔는데, 마블러스 디자이너 같은 거. 옷 만들 때 쓰잖아요? 이러한 옷 만들 때 쓰잖아요? 이 옷에 대한 구김. 이런 것들 지브러시로 스커팅 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하나씩 다 이거 자연스럽게 만들려면은 굉장한 그 스킬적인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모델러로서.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진짜 마블러스를 안 사용하고. 근데 마블러스는 이거 쉽게 금방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스커팅을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마블러스를 그냥 배우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저는 마블러스 배우는 후자를 더 선호하는 편이고, 이걸 더 추천드려요. 스커팅을 하는 능력을
뭐 필요도 뭐 있으면 좋죠.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제한적이고. 그리고 빨리 취업도 하고 빨리 회사 가서 경험도 쌓아야 되는데 이 스커팅 능력을 조금 비효율적이죠. 어떻게 보면 차라리 마블러스를 공부해서 빨리 이 티셔츠를 만드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잠깐 얘기가 돌아갔었는데 툴은 결국 저희를 더 편리하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해야 될 노가다를 더 쉽게 할수 있게끔 시간 절약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툴 공부는 기초 강의 듣고 이거에 익숙해질 때까지 좀 연습 좀 하다가 계속 예제로 통해서 연습 좀 하고 툴도 해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의문문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 이거 나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없을까? 할때 찾아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그때그때마다 그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해갖고 응용을 하시면 나만의 이제 툴 기능이죠. 스킬이 더 향상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위에서부터 보면 모델링 이제 공부법이죠. 처음 얘기했던 거. 먼저 이제 기초 강의 전체 훑어본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예제 통해서 생각날 때마다 또 계속해서 찾아본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예제 공부하면서 중간에 생각나면 또 기본 개념 찾아보고. 그 다음에 튜토리얼 해보고, 따라해보고. 그리고 뭐, 안 보고 만들어보고. 또좀 보다가 또 만들어보고. 이거는 반복입니다. 계속. 그리고 튜토리얼 없이 이제 비슷한 오브젝트 만들어보고. 아니면 똑같은 오브젝트 만들어보고. 이제 튜토리얼 없이 해보는 게 중요해요. 계속 보면서 따라해보는 것도 중요한데, 튜토리얼 없이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잘 모르겠다면 다시 보고.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시면 나중에는 이제 안 보고도 그냥 스스로 모델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방향성은 이렇게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툴 공부법이죠. 툴은 일단 처음에 기본 핵심만 공부를 해요. 어떤 원리로 이런 툴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모델링을 만들어 준다. 네, 그것만 일단은 인지하시고 예제를 빨리 기본 개념을 익히셨다면 예제를 만들어 보고 그거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샘플 같은 것들 이렇게 만져보고 뭐 이동해 보고 막 기능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한번 버텍스 엣지도 땡겨보고 맥스 공부하실 때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거와 연관되죠. 이제 모델링 예제로 만들어 보고 또 없이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같이. 그 이제 이후의 공부법은 두 번째는 그겁니다. 모든 기능을 전부 다알 수는 없어요. 툴을 마스터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작업자 중에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마스터할 수도 없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찾아보셔서. 그리고 이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모델링 하실 때. 안 그러면 뭐 어디다가 막 물어봐야 되고 그걸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찌됐든 공부는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없으면 공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습관보다도 계속해서 서치해서 혼자 해결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걸더 추천드려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건 앞서 얘기 안 했었는데, 더 좋은 기능이 있고, 편리한 기능이 있다? 그걸 발견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공부하세요. 나중에 이걸 응용해서 더 시간 절약하고 더 빠르게 모델링을 할수 있다면, 그게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중요해서 적어놨는데, 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뭐, 툴 공부해라 하는데, 이걸 또 많은 시간 투자하는 게 아닌 게 좋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노파심에 하는 말이에요.
모델링 하나 만드는 시간을 더 써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나는 이 기능이 너무 좋아. 이 기능 한번 더 뭔가 공부를 해보고, 이 기능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겠어. 하시다 보면, 이툴 공부에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저 또한 그랬어요. 지브러쉬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브러쉬 기능을 막다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응용할 생각에.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로 모델링하는 시간보다 툴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결국엔 툴 공부도 좋긴 한데 그러지 않는 게더 좋다. 그래서 툴은 일단 기본 핵심만 공부를 하시고 바로 예제로 들어가서 모델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모델링 공부법, 뭐 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